대구 스타디움 인근 산자락에 스포츠타운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시 체육회와 경기단체들이 입주한 체육회관과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대구 FC 클럽하우스인 스카이 포레스트입니다. 중심 건물인 대구시 체육회관에는 체육회와 경기단체들이 40년 고성동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달 입주했습니다. 건물마다 종목별 운동시설과 체력 단련실 등을 갖췄고, 특히 체육회관 1층에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스포츠 과학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합동 개관식에는 지역 기관장들과 체육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선진 인프라를 갖춘 스포츠타운이 문을 열면서 지역 엘리트 스포츠와 장애인 체육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대구 FC 선수단도 오랜 바람이던 새둥지를 마련해 들뜬 분위기입니다. 대구 FC 클럽하우스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좋은 클럽하우스고, 우리 선수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큰 재산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1월엔 또 하나의 핵심 시설인 선수촌이 완공됩니다. 임대 숙소를 전전해온 대구시청 19개 선수단의 보금자리로 쓰고 국내외 전지훈련단 유치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가대표들을 위한 선수촌이 있지만은 우리 지방도시가 종합선수촌을 만든 건 대구가 처음입니다.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체육선수들의 기량이 더 높아지는 그런 대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개 건물 건립비는 모두 550억 원. 대부분은 2003년 유대회와 2011년 세계육상대회 잉여금으로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대구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과학센터와 일부 훈련장을 일반 시민에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BC 박철입니다.